주신에 감사한 오브묵상. 오늘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중보자가 공동체를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합니까? 오늘 이사야는 유다의 상태를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마치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하는 나병 환자들처럼 유다가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며 무기력하게 시들어버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신앙에서 멀어져서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예배조차 망각해버린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의 죄악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유다의 끝없는 죄악은 결국 소멸과 파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는 말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모든 성읍은 파멸되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전이 불타고 모든 곳이 무너져 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유다는 모든 땅이 전란으로 인해 불타게 되고 그들 또한 포로로 잡혀 이방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는 일들로 성취되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사야는 왜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라고 표현합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다를 향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3인칭 복수인 그들로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던 선지자였으며 자신에게 닥칠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63장과 64장에 걸쳐 모든 부분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를 지칭할 때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게 혹은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자기 동족들의 죄악과 고통과 멸망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사람은 비단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해 멸절당할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고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는 길을 택하여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유다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도망쳐 편안한 삶을 살지 않고 동족의 아픔과 상처를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매일 밤낮 눈물로 폭포수와 같이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 또한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문제들과 이단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대표적인 섬김과 기도의 자세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유다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이사야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애통해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보고 나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사야처럼 나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문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와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가 점점 쌓이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해결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지은 죄나 실수가 아니지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 공동의 책임을 지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중보기도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영가족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서로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눈물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문교회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회복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문교회 영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며 기도해 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영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